제 에고 기질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욕바람일인 것 같습니다. 인욕바람일의 실천 팁이 궁금합니다.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송합니다. 인욕바람일. 제가 실천 팁 드릴게요. 저희 다 있어요. 모르면 모른다고, 있으면 드려요. 인욕바람일의 실천 팁.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세요. 일일 일생이니까, 뭐, 특별한 얘기 아니지 않나요? 일일 일생이니까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세요. 오늘 죽는데, 뭔들, 그게 뭐라고 못 참아요. 그쵸? 진짜 오늘 죽는다니까요? 질문했다가 저주를 들었네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그렇게 사세요. 일일 일생이니까, 내일 또내생 살면 되잖아요. 오늘 한번 확 놔보세요. 인욕바람이 하려면 좀 놔야 돼요. 좀 놔야 되는데,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. 뭔 미련이 있어요? 이거 뭐 하나 더 먹은들 뭐예요? 오늘 죽는데. 뭔 맛이 있겠어요? 그래도 먹어야죠. 잠시만. 뭔들. 야, 너 가져. 뭐 그런 거죠. 너 해, 너 해. 야, 너라도 기뻐라. 정진바람의 실전 팁이요?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. 몰라 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하세요. 해야 될 거. 해야 될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다가 몰라 때리고 바로 하세요. 너무 오늘 실전팀 막 나가는데요?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. 집에 들어가서 일단 누우면 하기 싫어요. 눕기 전에 계획을 다 짜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해치우시고 누우세요. 잘해주게 되죠. 잘 살아라. 나 없이 잘 살아. 막 이러면서. 딴 데다가 그러지 마라. 막 이러면서. 인욕해주는 거죠.